골다.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근데 학교 나가는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근데 학교 나가는 쫙 요거 그때 약간 우쭐했지. 아, 잘 풀리는 거 인생은 life goes on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SS 앱 같은 거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 처음 시작한 밴드 그런 장비를 녹음한다는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닥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주 끝으로 가버리는 거지. 아주 처음 척박하든가 너무 럭셔리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니까. 중간에 자꾸 일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 물론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잡이니까 뭐 이럴 수,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막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백두산 드러머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와! 게스트 손님을 모셨는데 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락앤롤 사운드를 계속 내고 그 힘든 시기에 밴드를 꾸준하게 여지껏 한 3, 4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아, 블랙신드롬의 보컬 박영철 형님을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고받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형님 근황 시청자들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뭐 블랙신드롬 베스트까지 냈고 LP를 만들어서 내는 작업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밴드 하나만 하니까 요즘 뭐 한 뭐 한 달에 한 번 일이 있을까 말까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7년 전부터 위키드 솔루션스라고 다른 밴드를 하나 더 하고 있고. 네. 아, 딱 위키드 솔루션까지? 네,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형님 데뷔가 1986년이거든요? 그건 사실 근데 밴드 결성한 걸 데뷔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네. 데뷔는 이제 데뷔 앨범을 낸 시점을 데뷔라고 네. 하는 게 맞겠지? 아 근데 대부분 본인들이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넌센스야. 그러면 첫 번째 앨범이 88년도. 그렇지. 아, 그럼 그걸 데뷔라고. 88년. 늦 여름. 늦 여름. 아우. 그때는 이제 레코드 가게라는 게 있었잖아. 버스 정거장이나 이런 데. 거기 밖에 이제 신보가 나오는 게 붙어 있어요. 와, 거기 앨범 그 신보 자켓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완전 감동받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아 형님 그 어디 레코드 가게입니까? 아마 부가현동에 어느 부가현동 버스 정거장 거기였을 거야. 아 그럼 형님 죄송한데 혹시 거기 들어가가지고 앨범 형이 뭐 물어보시면 몇 장 팔렸지? 아 있구나 붙어 있구나 좋아했지. 아 들어가서 와 몇 장 팔렸는지 안 물어보고. 에이 거기서 물어보면 뭐해. 근데 어쨌거나 많이 팔려도 계약을 했고 레코드 회사에서 돈을 많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제작비로. 뭐 별로 받아갈 게 없었어. 근데 그 당시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게 이제 락밴드로 앨범 내기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앨범을 낸 것만 해도 감격스러웠고 앞으로 내가 돈 못 벌어도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기로 형님 데뷔가 안 물어보고 에이 거기서 물어보면 근데 어쨌거나 많이 팔려도 계약을 했고 레코드 회사에서 돈을 많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제작비로 뭐 별로 받아갈 게 없었어. 근데 그 당시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게 이제 락밴드로 앨범 내기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앨범을 낸 것만 해도 감격스러웠고 앞으로 내가 돈 못 벌어도 난 이거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몇 장이 팔렸는지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었지. 아 형님 그러면은 이제 88년 이후로 앨범을 주기적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냈어요. 그때는 이제 계약이 애초에 두 장이 계약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2집까지 빨리 끝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때는 1년에 한 장씩 빨리 끝냈어야 되고, 3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3집 때 지금 그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한 대가 잘 돼가지고 아주 거기 그 디비전 그 안에 그 내부 거기가 원래 트로트 하는 데인데 그게 싹 바뀐 거야. 그 메탈이라는 걸 해보니까 되더라.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앨범 내자고 꼬셔가지고 계약도 끝나잖아. 뭐 여기 그래서 빨리 거기 가서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 그 까만색 언더블루 스트리트라는 그 앨범을 냈고 그러고 났는데 거기서 계속 있을까 그랬는데 또 어디 뭐 삼폰이라는 회사 이게 캐년 일본 회사인데 캐년하고 그 당시에는 이 VHS 테이프 장사가 엄청 잘 될 때라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 비디오에서 저것도 나서 내 기억에 터미네이터 그런 회사니까 이 회사가 그런 그 비디오하고 CD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비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헤비메탈 밴드인데 라이브를 내겠어 그랬더니 어 좋다고 기획 참신하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앨범 내고 그때 그 성의에 있던 이제 여자 과장 뭐 이런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궁 부장이라고 그 아가씨가 아마 보아 보아가 재팬에서 활동할 때 예. 매니저였다. 그러니까 거의 일본 쪽 사장이 된 거지 그 친구가. 그런 정도 그런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SBS 주말 연속 또 뭐 최재성 씨, 고현정 씨랑 같이 출연도 할 수 있게 형님이? 그렇지. 아 그러면 밴드가 다. 밴드가 다? 그럼 대한민국 역사상 뭐 이제 락 밴드가 대중 브라운 간에 그때는 정말로 그때 또 SBS가 사실 전국 방송을 안 할 때거든. 경인하고 서울 쪽만 방송을 할 때라. 근데도 주말 연속곡으로 탑을 찍고 있을 때야. 전국 방송이 아닌데도 밖에 나가면 막 쫙 이거 그때 약간 우쭐했지. 아, 잘 풀리는 거. 인생은 life goes on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매니저가 없고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일을 도모를 못하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사실 요즘 같았으면 당연히 무슨 토크쇼 나가고 예능 좀 나가고 뭐 CF 한두 개 들어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처발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아 아쉽네요 형.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가 한 스물 뭐 여섯 일곱 너무 젊은 딱 좋을 때인데 그럼 딱 막 내가 안 돼 한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약간 중산병 걸려있는 그런 분들 그때 막 방송까지 탔어 뭐 이제 밴드들 다 나와 멤버들 그리고 또 이제 아는 사람들 인맥이 죽이는 거야 막 탤런트 뭐 여자 이런 양반들 또 다 아니까 아 죽이는 거지 그 뭐 아무 일도 없었지만 뭐 그래도 안다는 게 어디야 뭐 회식하면 막 힐라운텔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하고 막 죽이는 거죠 라이브 앨범 내고 앨범 한 장 더 내셨잖아요 또. 그치 그때는 이제 좀 뭐랄까 뮤지션으로서의 욕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우리 그때도 역시 아 계속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 우리 다 돈 필요 없으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근데 무슨 투자를 받아서 뭘 하려고 그런 거냐면 일본에서 엔지니어를 불렀어 그리고 지금도 있긴 한데 잠깐 없어졌어 정도 있지 그때 문을 완전히 열어갖고 새로 딱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 강남의 B 스튜디오에서 일본의 마에카와라는 엔지니어를 데려다 놓고 녹음을 하니까 이건 뭐 그런 음악을 만드는 어떤 환경은 정말 최고인 거 아니야 대신 이제 회사에서 요구한 거 딱 하나 야 너희 계속 영어로 앨범 만들면 우리가 도저히 PR을 못한다 한국말로 좀 앨범을 만들어 다오 그 앨범이 유일하게 거의 한국말을 많이 한국말 많이가 아니라 거의 다 싹 다 한국말로 만든 형님 그 뭐 음악하는 사람이 다 알겠지만 형님 시대 때는 녹음하는 그 기술력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때 굉장히 좋은
뭐 장비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딱 시절이야. 시나위도 일찍 만들 때 그래도 뭐 SSL 같은 거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 처음 시작하는 밴드 그런 장비를 녹음한다는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닥 쉬운 일이 아니야 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주 끝으로 가버리는 거지. 아주 처음 척박하든가 너무 럭셔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 근데 그 럭셔리함을 소화하지 못하지 않아? 그렇지. 그게 좀 문제야. 하지만 럭셔리하게 녹음한 게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앨범 많이 냈으니까 이었죠. 난 사실 내 앨범 듣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잘 안 들어요 끝까지.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띡 한번 들어보면 오, 그 옛날에 만든 게 소리가 소리의 그 질 자체가 애들이 못해서 그렇지 소리의 질 자체는 좋더라고. 지금도 들어보면 오히려 요즘 만든 것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이제 작업실에서 띵가띵가 만든 게 들어보면 영 퀄리티가 떨어져.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렇진 않거든 그 옛날 거. 얘들이 못하는 것 뿐이야 그냥.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메탈리카도 그러니까 들어보면 메탈리카가 뭐 메탈 마스카라 뭐 이런 거 1집도 내기 전에 막 앨범 들어보면 아 소리가 아휴 한심하다 막 이런 소리 나와 진짜. 그러면 일본과 교류는 언제쯤 있었던 거예요? 일본하고 교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정도일 때부터 NHK에서 와서 취재도 해가고.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취재를 했던 이유가 신기해서야. 아 뭐 잘 되고 뭐 이게 아니고 오 얘네들도 이런 걸 하네 희한하네. 그래서 취재를 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와타나베라는 그 사람을 알게 돼서 또 그 사람이 뭐 좀 일본 쪽에 출판 뭐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좀 해줘가지고 가서 이제 뭐 얘기도 좀 해보고 뭐 그러다가 정말로 가서 라이브를 내가 진하게 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멤버 중에 드러머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 멤버하고 이제 결성을 해서 앨범을 내놓고 부랴부랴 이 형이랑 녹음 못한 게 있으니까 그 형이랑 녹음 좀 해가지고 일본에도 내고 그러고 나서 바우아우랑 친해졌어요. 바우아우의 회사에서 우리 앨범 베스트를 내주고 뭐 그런 바람에 이제 일본 가서 라이브를 많이 한 거지. 내가 지금 리피드 솔루션즈를 할 때 같이 하는 멤버가 있어. 이병구라고 기타 치는 그 친구가 원래 블랙신드롬의 오리지널 멤버. 아 86년도에 만들. 그리고 나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음악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약간 더 헤비한 거야 지금 블랙신드롬 하는 음악보다. 이 블랙신드롬 작품 사실 하드락이고 약간 R&B 느낌도 좀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스트레시 메탈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테스타먼트나 뭐 메탈리카나 메가데스 뭐 이런 친구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앨범을 좀 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키드를 하게 된 거지. 그분이랑? 그분은 그러니까 어느 블랙신드롬 초창기 기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 예. 사실 녹음은 디아블로 김수환이 예, 녹음을 했고 수환이가 녹음 끝나니까 형 활동까지는 좀 내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해머링의 명석이를 그때 알게 돼가지고 야 세션을 좀 해줘. 라이브 앨범을 내고 이제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 하자 그러다가 지금 미국 가 있는 김민수 맴락 기타였지. 그 친구가 나머지 멤버 우리 베이스랑 드럼 멤버랑 옛날에 상큼한 밴드를 한 적이 있어. LA 메탈 밴드. 그래서 친하더라고. 그 친구 너라 세컨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트윈 리드로 병두랑 민수랑 이렇게 하다가 영섭이랑 하다가 영섭이도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나가고 민수랑 병두랑 이렇게 하다가 민수는 이제 미국을 간 거지. 한마디로 위키드 솔루션 기타리스트가 디아블로의 김수환 씨가 녹음을 하고 활동하다가 해머링의 김명섭 라이브 연명섭 연명섭 도와주다가 그리고 맴락의 김민수, 김민수 트윈 기타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병두를 내가 이제 꼬셔서 데리고 왔지. 네가 해라 기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라 민수가 이제 나 미국 가야 되겠어. 아 형님 그럼 이쯤 돼서 아 저희가 위키드 솔루션 위키드 솔루션의 곡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밤 나쁜 아이들과 전뼈가 굴거치 나를 놔주신 엄마라 놀라 나의 기억 속에 어두운 상처만 블랙심드림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네요. 와, 비교할 건 아닌데 음악적인 스타일이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오래 하면서 나는 주로 거의 4인조 밴드를 많이 해요.
있는데 앨범에서는 어떻게든 녹음을 막 다시 하고 뭐 어떻게 막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라이브에서 달랑 세 명이서 반주를 멋지게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기타도 더 있어야 되고 올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드럼도 좀 이거보다 소리가 잘 났으면 좋겠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방법을 솔루션이잖아 팀 이름이. 예예. 예. 그래서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럼도 생소리 안 쓰고 트리거 다 쓰고 백트랙 쓰고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뭐 코러스도 다 입혀놓고 막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백트랙이라는 건 굉장히 무자비하다. 왜냐면 여유가 전혀 없어. 1, 2, 3, 1, 2, 3 이러면 그냥 맞아야 돼 거기. 칼같이. 되게 힘들지 사실. 인간적이지 않고. 결국에 보면 형님 블랙 신드롬이 굉장히 내추럴한 거네요. 그렇지. 루즈하게 할 수 있어. 블랙 네. 신드롬. 조금 틀려도 뭐 리스트 들어가면 되는 거. 여기서는 딱 틀리면 무너져. 그냥 끝난 거야. 지나갔다. 공백기 이후에 새로운 음악도 위키드 솔루션도 하고 블랙 신드롬도 활동을 그러니까 블랙 신드롬을 공백기 이후에 블랙 신드롬을 시작을 한 거지. 네. 그때 내가 신성하고 락햄릿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었어. 네. 근데 이제 그 얘기했다시피 그 레코드에 박강원 사장하고 대마녀하고 찾아왔더라고. 장충 체육관으로. 그래서 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애들이 다 나갔는데 뭐 네가 다시 필요한 것 같아 뭐 어쩌죠. 그래서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들어가야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아 형님이 다시 하겠다고. 바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처음으로 약간 가내수업스러운 그전엔 항상 좀 큰 레코드 회사의 서포트로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때는 물론 내 맘대로 하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때 근데 처음으로 9집인데 그게 9집을 약간 그 재만 형이 만든 혼자 작업실 같은 그런 데서 그냥 굉장히 싸구려 악기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했다. 그래서 그걸 앨범으로 만들었어. 사실 그러면서 속은 안 좋았지. 이게 우리가 지금 음악한 지 몇 년인데 이런 무슨 그 데모 수준의 앨범을 만들어야 되나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오면서 위키드 솔루션도 하고 블랙 신드롬도 지금 현재 같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왜냐하면 있는데. 9집을 내고 무려 14년, 내가 쉬어봤거든. 14년 동안 신보를 만들질 않는 거야. 근데 왜, 그럼 형이 만들면 되지. 그게 안 되고, 이제 팀이니까. 기타랑 보컬이랑 뭐 다 모여서 이렇게 합주를 해보면서 점점 이렇게 살을 붙이는 스타일이라 늘 곡을 만들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안 하나 이러고 봤어. 근데 14년이 됐어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보다 그냥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앨범을 만들기 시작한 게 위키드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혹시 이제 뮤지션 많지 않습니까? 형님처럼 힘든 그 정말 힘들었던 시기, 열악했던 환경, 뭐 지금도 열악하지만 그때는 더 열악했잖아요. 그렇지. 여지껏 산 증인 아닙니까? 후배들한테 뭐 이제 조언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뭐 누구한테든 아마 내 아들한테도 음악을 한다면 또는 이런 예술계통 일을 한다면 꼭 누구한테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딴 거 아니고 딱 이거 한 가지. 끝까지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 그런데 하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끝이라고 느낄 만큼 내가 후련하게 뭔가를 쏟아 부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절대 놓지 말라. 놓지 말라. 있어요. 오늘의 이제 형님의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그러고 살아왔지만 놓지 말라. 어쨌거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니까. 중간에 자꾸 일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 물론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잡이니까. 뭐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오늘은 이거 하다가 뭐 내일은 또 저런 거 이런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어떻게 됐든 뭐 어디서 하든 꾸준하게 뭘 해서
자기 걸 이렇게 끄집어낸 사람들 중에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아 형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진짜 영광입니다. 아, 제가 모르던 블랙신드롬 보컬의 박영철을 처음 이제 형님의 그 역사를 처음 들어서 굉장히 좀 뜻밖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다. 아, 좀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대표님 우리 시간이 더 된다면은 블랙신드롬 보컬 박영철 형님의 2부를 우리가 한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요. 번외편. 네, 번외편으로 지금보다 이제 좀 더 즐겁게. 아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여러분들 지금 박찬 씨가 진행하는 박현준 파워 토크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조미료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보는 사람 뷰어들도 많아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음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배들이 자신을 좀 알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맨날 말만 그래요. 뭐 좀 도와달라 어쩌면 구독과 좋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식상하고요. 식상하고 진짜 제가 아는 한 조언을 많이 해서 좀 더 재밌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제가 뒤에서 훅 찔러갖고 찬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게 제가 많이 조언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면서 쭉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투산 드러머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 1세대 헤비메탈 블랙신드롬 보컬 박영철 형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솔직히 좀 시간이 모자라요. 좀 더 얘기 형님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형님 말대로 번외편 그때 한번 더 모시고 마지막으로 블랙신드롬 대한민국 헤비메탈 1세대 블랙신드롬의 역사 블랙신드롬의 곡을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